저 천하의 말. 결론적으로 너 지금 만난 안 하고 있잖아. 너 마인드가 틀려먹었다니까. 맞아 틀려. 너 틀려먹은 거야. 너 지금 만화를 해야 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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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어떻게 난 밥 먹었어? 대충 먹고 왔어요. 여기 지금 방송 중인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박태준 작가님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컨텐츠예요. 놀랍게도. 이거 뭐 대본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레시피예요. 뭐 없어요. 그냥 밥 먹는 거 30분 동안 잠깐 켜고 말 거예요. 이게 오늘 다예요. 왜 온 거예요? 다른 미팅 하나 왔어요. 아, 오늘 여기 일이 있던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처음 보러 왔어요. 서울 온 김에 겸사겸사. 너 멀리 왔잖아. 전화 말씀드렸는데. 1시간, 2시간 걸리잖아. 저기 청주 쪽에서 그 어디라고 하셨죠? 대전? 어디서 오셨죠? 제주도? 집에서 2시간 걸리죠. 저 어디 사는 얘기였나? 그럼 2시간 거리. 서울에서 2시간 걸리면 아래쪽에 있잖아. 서울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알아. 대전. 이. 대전이? 천안. 네. 아, 맞아. 메뉴 소개해도 되나요? 이거 되게 공교롭게 소갈비찜 먹는. 아, 소갈비. 소갈비찜을 먹으려고 했는데 네가 온 거야. 와, 태준님 혹시 이번에 완아나님 방만사에 채용할 생각 있나요? 아, 제가 어떻게 완아나님. 아예 아예 무슨 소리세요? 회사에 일상 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재밌잖아. 바나나 툰. 어, 네 맞아요. 바나나 툰 엄청 재밌게 먹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엄청 센스도 있고. 만화는 재밌는데. 재밌는데요? 만화가가 아니잖아 이제. 만화를 안 하지 않아요? 아니, 지방생. 아, 지방생이요? 네. 네. 유튜버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아니, 나 유튜버 좀 알려줘. 제가 개인 채널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오늘 여기 한 번은 띄워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태준님 얼짱시대 2시 절부터 팬이었어요. 사랑창가 요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 매기는 얘기야. 감사합니다. 사랑창가를 아시는 뭔지 모르지? 네, 잘 몰라요. 뭐예요? 제가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랑창가란 거였는데. 근데 딱 어떻게 되냐면요. 편집점이 여기서 노래가 한번 나와요. 하지만 그 음원 못 구한다. 어, 못 구해요? 그 음원 못 구한다. 어, 진짜요? 사랑창가 지금 안 나와요? 어. 제가 감히 또 라이브를 요청드릴 수 없잖아요. 내 삶의 한 사람 이제 내 손을 잡아요. 와. 하루를 살아. 잘한다 근데. 준비된 거. 입장만 줘도 소리 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까 나 사랑창가 그거 매기신 분도 돈 주. 아, 예, 예. 그럼 천원 쏘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매기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뭐 유튜브 배우신다고 하셔봐야 뭐 근데 이미 차려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뭘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막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 만화만 그려가지고 독자랑 소통에 한계가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화에 쓸 수가 없잖아. 이런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은 만화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생방송을 하셔도 되잖아. 사실 제일 좋은 소통 창구는 그거 아니에요? 나 그 기안팔사랑 내 동갑이라서 친한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유일하게 납득된 게 있었거든? 라이브 하면 나는 망한다. 이유가? 그냥 뭔 개소리를 할지 모르기 아, 때문에. 아,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굉장히 대단한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 사람을 혼을 많이 내고요. 화를 많이 내요. 약간 꼰 스타일. 내가 화를 내나? 화내는 사람은 원래 잘 몰라요. 내가 언제 화를 내요? 근데 화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말투. 그러면은 혼을 내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 혼을 낸다는 착각을 들으셨을 때 보통 어떤 주제로 그 착각이 드시는지. 아, 저보다는 카메라분이 잘 혼나셔서 혼난다는 착각이 드시는지. 착각은 보통 제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시작이 되고 정신상태랑 너는 그래서 안 된다는 제 말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저 이거 MZ 잘못된 직장 상사의 어떤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사람 말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정말 정신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완아나님 온다고 배포 카메라도 준비했거든요. 코를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코를요? 코가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세 번 했어요. 야, 배포 카메라가 근데 저거 엄청 멀리 있는 거를 잡는 카메라 아니야? 그러면 근데... 거의 모공을 찍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악의적인 목적 아니에요? 저 아... 정신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아까 사랑 참가 같은 거라고 내가 진짜 돈 줘서 참는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긴장했는데 또 혜원이가 또 얘기도 잘해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진짜 내추럴하게 하다가 누구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열 마디 한 마디 느껴요. 저는 띠동갑 친구는 데리고 다니면서 한 시간 동안 설교하는 컨텐츠 할 수 있어요. 꼰대처럼. 너랑 나랑 뭐 그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저는 컨셉이고. 아 나는 컨셉 나는 진짜 꼰대고. 아 그럴 가능성이 좀 이게 주변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그 동생 말도 들어봐야 된다 이게. 아니 그 친구 저 되게 좋아해요. 얘도 나를 좋아해. 좋아하세요? 네, 좀. 대답이 두 템포 들렸어요. 이게 소리가 가는 속도가 있잖아. 아니, 소리가 무슨. 소리가 저기까지 갔다 오는 속도가 있잖아. 여기 2m밖에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무슨.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라고 그런가?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 결론적으로 그러면 좋아하시는 걸로. 결론이 안 중요해? 그건 너 마인드가 틀려먹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웹툰 작가랑 이제 스트리머랑 한 번 정도는 협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좋죠. 서로서로한테 뭔가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지금도 약간 협업 아니에요? 일단 이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와나나 같은 휴업하고 있는 작가라 휴업하고 있는 작가 네. 언제 만화가 마지막이었지? 저요? 저 3년 전 만화분 지금 다 휴업하시잖아. 스팀창맨도 네. 그렇고 네 나도 그렇고 호민영도 그렇고 이분들 다시 만화 시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재능 낭비예요. 지금 물론 이 방송을 하는 재능도 엄청난 재능이지만 재능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하나만 하는 거는 조금 직무유기 아닌가? 그러면 혹시 일상툰 박태준 만화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상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바나나툰 필요하지 않아요. 너는 일상툰을 떠나서 다른 장르로 가도 훨씬 더 재밌는 만화를 만들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방송만 하고 있느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때 만화를 해라. 저 천하의 만 결론적으로 너 지금 만화를 안 하고 있잖아. 너 마인드가 틀려먹었다니까? 맞아 틀려. 너 틀려먹은 거야. 너 지금 만화를 해야 돼. 너 스포츠카 타고 전국을 막 부산 가고 이럴 때가 아니야. 혼자 가는 거 맞아? 내 눈 똑바로 봐. 혼자 가는 거 맞아? 내가 잘했지 못했어? 잘못했어. 마인드가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어. 그래. 나는 항상 사람 만날 때 내 병인데 걱정을 해. 이 사람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뭐 내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분위기가 지금 박태준 만화에서 바나나 툰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면? 갑자기 그건 무슨 개소리지? 좀 눈 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타이밍이면 그러면 또 눈치를 보실 건가 여쭤볼 건데 우리 회사에 그 바나나 툰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막 그럴 수도 있고 그 바나나 툰이 얼만데? 공짜로 드릴게요. 아 공짜로 준다고? 네. 고민을 좀 해볼게. 네. 아 고민? 공짜인데? 공짜인데? 아니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죠 얼마나 더 서포트를 잘해주고 얼마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나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바나나 툰은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등을 타고 다니면 말소리로 뛰어다녀야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저기 형준이었다고요. 형준이가 누구야? 형석이? 아 형석이 내가 아까 그 뭐 제주도라 그랬다고 네. 마음에 가면 주고 있다가 지금 말해준 거지 바나나 툰이라 그거 바나나 툰이지? 지금 정확히 바나나 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실은 중간부터 눈치를 챘거든. 근데 그냥 끝끝이 바나나라 그랬어. 지금 바나나 툰 알고 계신 거냐? 바나나 툰 아니야. 바나나 툰 맞아? 형 바나나 툰이 맞고요. 난 지금까지 바나나 툰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를 매기신다고 생각했던 게 저 근데 그 와나나 툰이랑 바나나 툰이랑 어쨌든 그 만화가 재밌잖아. 네. 아 그럼 된 거지. 아 그렇죠. 바나나 툰이든 와나나 툰이든 뭐가 틀려? 뭘 아는데? 만화가 재밌으면 되는 거지. 뭘 아는데? 나는 그게 제목도 모르지만 재밌게 봤어. 보셨어요? 봤지. 그 바나나가 이렇게 말하잖아. 저희 이제 4분 뒤면 1시간 반 방송.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할까요? 그러면 끝내? 뭐 그럴까요? 그럼 뭐 이게 다야.